네, 목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표님만의 시장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탁월하고 특별하다고 해서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고요. 오늘,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제는 하루 유장이긴 했지만 뉴욕 증시 상승세가 아주 무섭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AI 붐으로 인해서 기술주의 좀 매수세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될까? 건강한 상승세라고 볼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문 대표님은? 일단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요. 아하, 그렇죠. 일단은요. 예.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모든 쏠림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 예에서도 보면 이제 다섯 개의 빅테크 종목, 쉽게 네. 말해서 최근에는 이제 빅3가 지금 서로 1등을 차지하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직전일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1위를 달성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AI의 지금 열풍이 되게 강한데요. 세계 모든 돈이 사실은 AI로 좀 집중되는 현상이 좀 강하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S&P 500 내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네요.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의회에서 극우파의 득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하면서 6월 중순 이후에 보면 그 유럽의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 다우도 실제적으로는 6월달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다운은요. 예. 그리고 그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지수라고 할수 있는 러셀 지수도 보면 하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S&P 500 내에서도 다섯 개 이내, 원래 SM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했었는데 또 네. 파이브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가 되는 형태인데 이 집중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쏠림이 심하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상승을 그뭐 건강한 상승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렇게 그 성장 있는 쪽으로 집중화됐다가 확산이 될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곳에 일단 몰려 있다가 예. 이제 점차 확산의 분위기를 내뿜지 않을까? 라는 예상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지가 그래서 궁금해서요. 일단 다우는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왜 6월 되면 서머 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S&P 500이나 뭐 나스닥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걸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확산이란 말씀을 얘기는 해주셨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일단은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동성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제가 대표님의 탁월한 시선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유동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양쪽 날개에 보면 그 엔진 추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왼쪽이 하나 있고 오른쪽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이 살아있으면 추락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유동성 하면 금리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금리가 낮다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된 유동성을 가지고 경기라는 것은 돈의 수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의 공급을 좀 늘려서 돈의 이제 기회비용이라 할수 있는 비용을 싸게 해서 수요를 일으키는데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돈의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돈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이게 위축되고. 유축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인데 작년부터 좀 다른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가 전개가 되나요? 좀 다르다라고 네. 하면 그 말을 바꾸면 될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 쉽게 주세요. 말해서 이제 금리는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공급인데 네. 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전체로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였지만은 뭐가 상대적으로 뭐 했었냐면 재정 지출이 있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작년부터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그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네. 아니고 자기들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그리고 보조금들을 네.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쏠림 현상이 생겼던 건 뭐냐면 그렇게 재정 지출을 하게 쉽게 말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아 앞으로 뭐 그 신성장 쪽은 AI 같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전력 인프라에서 돈을 많이 지불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보조금도 지원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흘러가는 것들이 좀 집중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향후 시장을 우리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또 어떠한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코로나 이후에 그 보조금도 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앞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돼 있는 특별한 뭐 법이 발현됐고 네. 그 다음에 IIP 같은 형태로 돼서 보조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경기를 이제 진행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에 소외된 대부분 사람들은 산업들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경제 하드 데이터는 좋지만 소프트 데이터로 들어가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이 생기다 보면 그 금리를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낮춰야 되는 상황을 보는데 그 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물가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경기가 꺼지기 전에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교체 기간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9월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지금 미국에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에 이제 5개 종목이 시가총액 30% 정도가 지금 기술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도화에 갔기 때문에 좀 빠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그 박스권 숨고르기 형태를 하는. 가는 거고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라토너를 했을 때 그 마라토너가 이제 딱 막판 스퍼트 1.5km가 됐을 때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걔 스태미너는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속도를 오버페이스를 내리게 되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하지만 결승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앉아서 쉬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번 분기만 이제 그 그 쿼드로 브리칭 데이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숨고르기가 진행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미국의 경제가 좀 식어간다는 데이터들을 계속 많이 이 확인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9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되게 똑똑하니까 아 유동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그 소수의 유동성이 집중됐던 부분에서 소외됐던 그 업종들이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로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문 대표님이랑 여기 앉기 전에 이 내용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풀어주셨고 그렇다면 그 유동성 관점에서 더 시장을 이 확산세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시점에서 볼 지표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예. 네 어떤 거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좀 더 풀면서 이거를 오픈해야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걸 딱 오픈하면 이해하기 네.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네, 네. 질문을 좀 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 이제 금리에 네.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적으로 9월 달이 되기까지 네.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상승을 하려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동성 공급이 7월부터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혹시 그 QRA라고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한번 네.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7월부터 이제 달러 유동성이 이 네. 급증이라고 지금 나타났거든요. 지금 네. 차트가 좀 나와주면 좋겠고 네. 표가 나와주면 7월부터 달러 유동성 급증이라고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다, 저희가 이제 살펴주실 예. 살펴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네. 그 보통 미국은 그 책 그러니까 세수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수 외에도 국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미국은 어차피 재정 적자고 부채가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분기마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발표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이번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재무부에서 조달할 것인가? 아, 그리고 예. 재무부가 조달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시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예. 그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할 때 국채를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애들을 PB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뱅크라고 해서 예.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얘네들이 최근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리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가채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천억 정도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국가채무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달을 할 때 그 만기별 단기는 얼마, 장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 좀 더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여기 이제 1월 31일 날 보면 이제 QRA라고 하는 거는 쿼터리 이제 리펀드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TBAC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차입 채무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TBAC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먼저 재무부가 제출안을 내고 또 TBAC에서 제출안을 보고 난 다음에 공고안을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 보지 마시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네. 1월 31일 날 올해 2024년도 1분기에 단기 채권은 어느 정도, 장기 채권은 어느 정도 순발행 금액을 고지를 합니다. 네. 공고를 합니다. 순발행은 뭐냐면 새로 발행한 거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걸 빼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보시면 그 1분기에는 단기 채권도 순발행을 하고 장기 채권도 순발행을 하는데 이게 2분기가 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가 다 떠버리잖아요. 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은 1분기부터 많이 생기잖아요. 네. 무슨 의미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되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국가가 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죠. 네.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된다는 것은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네. 반대로 말하면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SBB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네. SBB 사태가 터졌던 이유는 뭐냐면 SBB가 만기 미스매칭을 했는데 걔네들이 운용한 거는 대출이 아니고 미국 국채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유동성 풍부한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파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뭐냐? 금리가 올라서 네. 채권의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변하더라도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금과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왜 유동성이 급증하냐면 혹시 레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레포 시장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채권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안전에 투자해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채권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예전에 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원래 은행이 담당하는 거를 이제 연준까지 스탠딩 레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편안하게 투자하게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더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단기 채권이 많다는 거는 단기 채권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한더라도 현금 같은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는 입장에서는 사지만 돈이 필요하면 바로 레포 시장에 들고 가서 다시 돈을 현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수료가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1억을 가지고 미국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 한 뭐 3개월 이내에 네. 단기 채권을 사더라도 네. 사고 난 다음에 레포 시장에 가면
또 1억을 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이 가정에 의해서 1억 가지고 1억으로 261억의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네. 이게 굉장히 그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제 마음속에 익숙하지만 학자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융기술자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미국에 부채가 많으면 채권을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기 채권은 만기가 짧고 현금 같으니까 이걸 많이 발행을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채권이 많이 발행을 하면 주로 매수를 누가 하냐면 헤지펀드들이 많이 사요. 이 헤지펀드들이 사면서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단기물이 거의 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261억까지 올리면 5%의 레버리지 받으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 가서 예. 선물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기 채권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예. 보시면 2분기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는 것 대신 발행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월 30일 날 봤을 때 보면 아 2분기 네. 4월 달부터는 재무부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았었는데 네. 아 4월부터는 재무부발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급감이 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삭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현상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저 여기서 좀 네. 놓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복귀를 하면 네. 원래 이제 작년 8월부터도 네. 이 QR의 영향이 되게 컸었는데 네. 1월 30일 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시장이 약간 좀 빠지다가 2분기부터 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2월부터. 네. 그런데 AI 주식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식들이 되게 강하게 갔었잖아요. 네. 근데 4월 달에 되게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재무부발 유동성이 급감을 하면서 네. 4월 달에 빠지게 된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보시면 이게 분기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근데 또 5월 달에는 엄청나게 또 유동성이 많이,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내용에 보면 2분기 내내 유동성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왜 5월달 올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이 수치로 예, 보면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가시면 네. 6월 후반부 달러 유동성 감소 전에 네.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네. 그 4월달에는 여기 파란색 부분이 네. 오른쪽이요? 네, 예, 예, 오른쪽. 네. 예. 4월달에는 파란색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천억까지 급하게 빠지죠. 예. 그러다가 5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순 발행이 오히려 플러스를 살짝 돌아서면서 플랫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국채도 발행을 더 안 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네. 재무발 유동성 4월달에 급격하게 생겼기 때문에 5월달에는 오히려 그 슬라이트리하게 약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시장이 되게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또 앞에 보시면 이게 그 5월달에 시장이 왜 급등했었냐면 5월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미국의 재무부의 재정 지출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재무부는 TGA 계정이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준의 부채 계정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월 말에 네. 그 4월 말에 4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9,350억 달러 정도가 TGA 계정에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보시면 5월 17일입니다. 네. 급격하게 여기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꺾였어요. 2,000억 3.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 5월 17일 17일 동안 재무부가 2,000억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예. 그 돈이 시차를 들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은행, 그 연준의 지급 준비금을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면서 5월에 유동성이 공급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네. 6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6월이 됐었는데도 6월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중심으로만 강했지 다우나 그 중소형 러셀 이런 것들은 빠지고 S&P 내에서도 다섯 개 종목 빼고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 다시 이제 6월 후반부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2분기 내에 진행되고 있는 단기 국채의 그 순발행의 마이너스 확대가 되잖아요. 그 차트를 보시면 네, 네. 다시 빠지고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5월 말에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 2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시 이제 6월 말에 되면 3,200억까지 빠져야 되니까 단기 국채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입찰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역시 1,200억 정도의 또 국채 그 발행을 더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2,400억에서 2,500억 정도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시장은 강하냐? 여러분들은 나스닥만 보고 계시고 애플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보시니까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이 유동성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현재까지의 그 유동성 공급 그리고 뭐 감소 이러한 추세에 따른 현재까지의 이 시장을 좀 진단을 해봤다면 앞으로가 대표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 예.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6월 후반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6월 후반부의 달러 유동성 감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글로벌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을 보면 지금 유럽도 보면 시장이 많이 빠져 있고 최근에 뭐 일본 그 니케이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니케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상승하고 오늘 이제 2,800을 더 이제 넘었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레거시 공정에서 2분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것들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차 이제 인도 공장 IPO 때문에 올라가지 실제로 국내 시장도 보면 그 이것도 몇 가지 이제 종목만 올라가는 그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매일 매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 이제 시장을 좀 대변한다고 하면. 그 저는 사실은 한 1, 2주 정도는 좀 약간 변동성 리스크에 좀 조심을 하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러한 조정을 뭐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강했던 AI가 계속 강할 것이냐 물론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아까 말한 그 다른 부분에서의 확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어차피 대선 전까지는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지금 서로 뭐 박빙에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죠, 지금 우파가 그러니까요. 지금 득세하고 미국에서 그 위험을 또 받는 상황에 네. 또 27일 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양자 토론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미국의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스윙 스테이트 내에서는 트럼프가 뭐 우세를 점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 트럼프의 이제 형사 이제 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든의 집권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좀 경기를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합리적으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보면 되게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데 저는 이제 유동성은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고 사실은 힘의 균형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를 뽑아보면 하면 지금 유럽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불법 이민의 문제를 되게. 예. 근데 이 불법 이민의 문제를 바이든이 또 막지 못하면 지금 미국에 이제 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일자리 뺏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렌트 비용도 또 푸시업해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초부터 바이든이 이제 지금 이민에 대한 부분을 되게 단단하게 좀 조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 경제 데이터에도 이게 복잡하게 나비 효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고용 데이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 데이터도 좋았던 건데 근데 이민을 만약에 제한을 하고 유입된 걸 만약에 막아버리고 또 들어왔던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일자리에 대한 잠재 후보도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용 데이터가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던 거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버리지나 푸드 쪽에 나온 부분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그 정책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걸 보일 거고 그러면 물가도 좀 둔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연준 인사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좀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뿐만 아니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런 스탠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돈이 균등하게 공급이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사람한테 또 돈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좀 약한 쪽에 산업 쪽에도 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뭐냐면 이머징 국가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면 지금 환율이 달러당 1380원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도 그 달러에 대한 원화도 좀 강해질 수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돈들이 또 이머징 국가로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낙수처럼 돈이 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늘 풀어주시려고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니까 많은 공부가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 같이 우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을 네. 이해하는 데 더 충분한 정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번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못다한 얘기 풀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